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? 네, 제 거여 여기에요. 네. 조합, 지역 주택 조합인데요. 네. 대우 이안 아파트요. 어. 요거 지역 주택 조합, 분양, 사도 되는지,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. 알겠습니다. 송파 거여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하나 보셨고, 대우 이안 아파트를 지금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, 실거주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한번 전망 살펴볼게요.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.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, 수고 반갑습니다. 많으십니다. 시청자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셨나요? 아니요, 예전에 한번 제가 네. 실패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. 아, 이미 해보셨어요, 그래서 투자를? 예전에, 오래전에, 한 20년 전쯤에, 왜 실패를 하셨어요? 그때도 아직 뭐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아주 지지부지 하다가 그냥 뭐 네. 결국은 제가 그냥 팔고 나왔었거든요. 그러셨구나. 네, 그런 적이 한번 있어서. 그러면 그래서, 그때 실패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왜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? 그때 너무 잘 몰랐었는데 아마 뭐 토지 같은 게 매수가 안 되지 않았을까 뭐 싶은 생각도 그렇습니다. 들고요. 예, 그런 것 네, 같았었어요.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일단은 매수인인 조합을 미리 구성을 해놓고 이 수요를 끌어안고 나서 남의 땅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. 내땅 아니에요, 그거. 업무 대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추진체가 들어와서 내가 토지 매입도 안 해놨는데 일단은 그림부터 그리는 거예요. 여기는 뭐 도로 이런 식으로 뚫어서 몇동 지어서 얼마에 분양하겠습니다. 이거 같이 사실 분 하고서 공동구매하자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는 팔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. 팔 사람들은 별로 이거 진행하고 싶지가 않아. 왜냐면 나는 이거 싼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. 혹은 지금 끌고 있는 거 내가 1층, 2층, 3층에서 월세 받으면서 내가 4층 거주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아파트 한채 받아서 뭐할 거냐. 그냥 끌고 갈래. 그래 버리면 팔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무조건 들어가지 마세요라기보다는 토지 매입이 적어도 사업 계획 승인 날 정도로까지는 돼줘야지 완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몇 프로 확보가 돼야 될까? 95%. 근데 보통은 그전 단계부터 조합은 다 맞춰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서울에 마지막 남은 1,000만 원대 아파트 분양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유인하잖아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지어져서 아파트까지 탄생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%가량밖에 안 되거든요. 나머지 90%는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뭘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토지 계약률 몇 퍼센트까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. 조합원 모집 비율 몇 퍼센트까지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. 그냥 싸다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보통 이제 계약금 쪼로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입금을 하잖아요. 그러면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하고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중도금까지 내버리면 사실 해지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. 계약금 10%하고 1차 중도금 10%하고 20%를만 내면 나머지는 뭐 이제 차후에 뭐 대출 나중에 지나고. 잘 진행 안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냈던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한번 그러니까요. 해보셨다면서요. 전부 다못 그때는 돌려받아요. 업무 추진했던 비용이라 합시고 얼마를 떼가고 나머지 조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 3천 중에서 한 1,500만 돌려준다. 그러면 실제로 지어지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, 싸다라고 하는 상품들은요, 대부분은 전부 리스크가 이만큼 큰 상품들인 경우가 많아요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, 누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싼 금액으로 나를 유혹한다? 그러면 그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렇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혹은 뭐 지역주택조합이 전부 사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알아보고 접근하자는 거예요. 시청자님께서 알아서 이 부분은 잘 한번 고려해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